네, 앞서 보신 것처럼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잘만 재활용하면 질 좋은 제품으로 거듭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배출 방법이 마련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술도 등장하고 있는데요. 종이와 종이팩을 분리해 배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팩과 멸균팩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어서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동주민센터에 있는 한 기기, 빈 우유팩을 넣자 스마트폰 앱에 포인트가 쌓입니다. 이 포인트는 우유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인데, 우유팩 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 기기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. 재활용품을 투입해 주세요. 이 우유팩 등의 종이팩은 고품질의 펄프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따로 모아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일반 종이와 섞어 내놓는 등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대부분 태워지거나 폐기물이 돼버립니다.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. 종이팩 원료가 되는 펄프가 굉장히 고급 티슈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예요. 그래서 굉장히 재활용 품질로서 고급 원료가 되는 제품이고. 그런 만큼 종이팩을 따로 모으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 앞서 살펴본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. 가장 대중적인 건 우유팩을 모아 특정 장소에 가져다 주면 휴지 등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. 동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고, 아이쿱 생협 등 민간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우유팩을 40개 정도 깨끗이 씻어서 펼쳐 오시면 이제 휴지 하나랑 롤 휴지 하나랑 교환해 드리는 캠페인입니다. 한 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런 장소를 한눈에 볼수 있는 지도도 등장했습니다.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모은 종이팩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가 마련했습니다. 지금 종이팩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센터나 생협 이런 데서 이제 별도로 수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하는.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어디에 가서 이 종이팩을 모아서 가면 이거를 받아준다.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.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신경 써야 할게 있습니다. 일반 팩과 멸균팩을 나누어 배출해야 한다는 겁니다. 이 둘을 한데 모아 내놓게 되면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. 수거업체에서 분류는 하고 있지만 인력 등 한계가 있습니다. 네, 멸균팩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코팅을 해리하는 또 다른 공정을 한번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멸균팩과 일반팩은 별도로 또 분리를 해서 배출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팩 전용 수거함이 꼭 필요합니다. 또 수거함은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나눠 배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. 시민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 역시 뒷받침돼야 소중한 자원이 되는 종이팩을 더 많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